안녕하세요. 글쓴칠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계절의 이왕이라는 5월인데요. 곳곳에 장미가 활짝 피어서 축제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의 손이 가장 분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하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네요. 늦어지는 만큼 좀 더 알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채분집 46번째 순서는 샵 59,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입니다. 자, 45번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펜으로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앞에 한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샵 61과 62, 63도 플러스펜인데 그것들은 그림을 조금 달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참에 플러스펜은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틴토레토지 350g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사실은 고정의 의미보다는 마스킹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3면의 영역을 만들 테니까요. 자, 한쪽은 조금 안쪽으로 당겨서 붙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등대가 먼 미래를 의미한다는 의미로 사람을 틀 밖으로 빼내려고 한 겁니다. 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 번 더 눌러줍니다. 플러스펜 스카이블루로 하늘을 칠해주겠습니다. 꼼꼼하게 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러스펜이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칠해줄 텐데요. 물량이 조금 넉넉하도록 칠해주세요. 자, 문질러서 펜 자국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지도 않은 문양을 만들어내면서 환상적인 하늘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마르고 나면 바다를 그려줄 텐데요. 수평선을 중간에 그리게 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중간을 조금 벗어난 자리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늘을 칠할 때와 마찬가지로 칠해주겠습니다. 또 물을 칠을 해주고요. 이건 황토색입니다.
바닷물과 합쳐지는 부분이 그라데이션으로 일부질 수 있도록 칠해주겠습니다. 마르고 나면 멀리 있는 등대를 그려주겠습니다. 마르지 않고 그리게 되면 번지겠죠? 물질을 내서 엷어진 바다에 같은 색으로 등대 그림자도 그려주고 물살이 일렁이도록 파도를 생각하면서 선을 듬성듬성 이렇게 그려줍니다. 가에는 파도가 좀 부서질 거니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낙서하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건 글씨를 수정한 화이트인데요. 조금 비싸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가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이면 좋을 텐데 이웃나라 거네요. 안타깝습니다. 한쪽만 마스킹 테이프를 떼줄게요. 자, 그리고 모래사장을 밖으로 확장을 시켜주겠습니다. 마르고 나면 사람을 그려줍니다. 저는 사람을 그릴 때 몸통부터 주로 그립니다. 몸통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그린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형식처럼 여자는 붉은색, 남자는 푸른색이네요. 이놈의 고정관념.
남자 바지는 검정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살색이 변변치 않아서 핑크로 그려줍니다. 여자분의 손이 등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먼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했죠. 다리도 그려주고, 머리도 그려줘야겠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얼굴 위치를 염두에 두고 그려야 합니다.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파데에는 갈매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얇은 회색 브러쉬펜으로 갈매기를 그려줍니다.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볼까요? 글도 써주겠습니다.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잘 어울리니까 이름도 써주겠습니다. 자, 혹시 세본집을 구매하실 분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